촛물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끓어올라야지 되기 때문에 네? 자 식초물을 끓이기 위해서 여기 자 한번 촛물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하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네? 이 촛물에다가는 물을 들어가야지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촛물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채소는 좀 다양하게. 그럼요. 이용하실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은 다 피클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설탕 넣어줘야 되고요. 자, 이거는 재료들을 한꺼번에 저장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네. 촛물도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서 들어갑니다. 식초 넣고 그냥 네. 일반 식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까지. 네. 예, 물, 식초, 설탕, 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끓이는 정도는 한참 또 오랫동안 끓이시는 게 아니고 네. 설탕이 녹고서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만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끓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카레 한번 볼까요? 예, 네. 카레도 잘 이제 보시면 아까보다는 많이 걸쭉해졌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덜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끓여주시면 되고. 야, 이거, 자, 이거 잘 됐다. 왜냐면 제가. 네. 그 해물 카레 우동을 네.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이렇게 파는 데를 알아요. 가는데 아 매번 찾아가기 좀 그랬는데 아이고 요거 이제 배웠다 집에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럼요. 네? 아주 쉽게 집에 있는 재료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끓여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지금 우동도 보면 이렇게 풀어졌죠. 풀어졌는데 네. 우동이 다 익은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너무 푹 익혀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쫄깃거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 70% 정도만 익혀주시고요. 네. 여기 찬물을 딱 준비를 해놓으세요. 네, 자, 요거 네. 잠깐만 치워주세요. 찬물 옆에다 딱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보시면 네. 이제 불도 끄고 이 우동을 건질게요. 아, 네. 그러니까 다 익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70%. 네, 70%만 익혀서 자, 이렇게 보셔갖고 이제 해서 얘가 바로 찬물에 아. 들어가서 네. 이제 식혀주세요, 차갑게. 예. 가정에서 하실 때는 네. 이렇게 해서 흐르는 찬물에 한번 다시 한번 헹궈주시면 훨씬 면발이 쫄깃하게 되겠죠. 네네. 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물기 식었으면 네. 네, 그릇 주셔갖고 체에다가 받친 상태로 물기를 좀 네. 빼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동 손질도 다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저는 네. 면 좀 리필해달라고 와서 얼마나 저 생떼를 썼는지 그러셨군요. 창피했거든요. 네.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카레 덩어리가 없어요. 다 이렇게 풀어진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보시면 들어간 재료들 자, 예 준비해주세요. 볶아주시는데 요 양파를 네. 살짝 팬에다가 볶아서 네. 넣어주시면 더 이렇게 고소한 맛이 더 나고요. 그냥 이렇게 좀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좋다 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 양파를 넣고 같이 끓여주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이제 네. 그 취향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파도 같이 집어넣고요. 양파가 생양파는 맵지만 익으면 단맛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양파도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양파도 저 양배추 양배추도 네. 넣고 같이 네. 양씨니까 뭐. 네 그러네요. 이렇게 넣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숙주 아. 이런 채소들은 우리가 오래 안 끓여도 돼요. 네네네. 네 생으로 이렇게 해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안 끓여도 되고요. 예, 채소가 또 듬뿍 들어가주니까 더 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넣고서는 여기 보면 바글바글 끓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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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네. 아, 네. 자, 잘. 이제 이게 좀 농도가 생길 때까지 조금 그 네. 끓여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보시면 다 익었어요, 벌써. 이제 네. 다 익어서 아까 준비해놓은 우동 주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살짝 식혀놨습니다. 살짝 식혀놓은 우동도 그냥 네? 풍덩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물도 넣어줘야죠. 부지하죠. 네. 그래서 해물도 넣고 한번 다시 끓어오는 정도만 끓여주시면 그러면 이 해물도 완성이 되는 완성됐어요. 네, 야. 완성이 됐어요. 잠깐 이제 불 꺼놓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피클을 또 마무리 해볼게요. 네네. 여기 단촛물 끓인 게, 이 피클물 끓인 게 잘 설탕이 다 녹는 게 보이시죠? 네네네. 이렇게 보이시고, 이렇게 김이 올라오는 것도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래 끓이면
식초의 신맛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김이 싹 올라오면서 바로 끓기 바로 직전까지 바글바글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요. 네. 끓기 바로 직전까지 하고 잠깐 불을 끄세요. 이건 너무 폴폴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물이 끓고 있어요. 네네네. 이 끓고 있는 물에는 아까 오이하고 네. 오이하고 물을 절여놨죠. 있죠. 이거를 딱 준비하셔서 네. 바로 이렇게 체에다가 넣고서 네. 같이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니 요거를 이렇게 또 익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뜨거운 물에 네. 샤워를 시켜준다 생각이 되게 아 요거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주면 아까 네. 소금기도 한번 빠지고요 네. 그 수분이 살짝 빠지면서 피클을 했을 때 그 네. 식감이 훨씬 더 쫄깃거리게 맛있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더 이제 아삭함과 쫄깃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고요. 아, 여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채소들도 같이 준비를 할 건데요. 자, 파프리카를 좀 넣어줄 거예요. 파프리카도 피클로 넣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오. 파프리카도 피클로 하면은요. 네. 아마 단맛도 돌아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씨는 빼내주고 이것도 다 비슷하게 여기 네. 하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시고요. 잘라내시고. 그다음에 한 이것도 2cm 정도 되게 네. 네모지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씨도 탁탁 털어내 주시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네네. 아까 여기 보면 아직 이렇게 따뜻한 김이 남아 있죠? 이거를 찬물에다가 한번 살짝 네, 네. 헹궈서 네, 여기다 찬물을 자, 부어주세요. 찬물을 네. 찬물을 부어서 이제 푸른색이 그대로 살게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우선 네. 이것도. 제가 따로 이거 네, 한번. 유리불을 큰 거를 좀 주세요. 저한테.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리불을 큰 거를 주시면 거기다 담아주시고 네네. 이건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아 청양고추도 또 해요? 네. 콘센트를 아. 송송송 한 네.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면요. 네. 은근하게 그 매운맛이 들어가세요. 아 딱 이렇게 좀 네. 음식같이 조금 기름지다. 이런 음식 먹었을 때 맛을 개운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집어넣어 주고요.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빨간색 무 조금 있죠? 네. 비트예요. 비트를 넣어주면은 네. 이게 나중에 색깔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이 배어 들어가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집어넣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기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찬물에 담궈 놓은 거를 자, 이렇게 건져서 촛물을 이 붓기 전에요. 촛물을 붓기 전에 네. 수분을 잘 닦아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네. 수분 제거가 또 생겨요. 그렇죠. 수분을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서 식혀주시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종이 타월로 해서 여분의 수분을 다 닦아주세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닦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수분 제거한 것도 여기다가 네. 유리볼에다가 이제 밀폐 용기에다가 해주시는데요. 네. 이 뜨거운 거를 부으니까 밀폐 용기도 유리로 되어 있는 밀폐 용기 있죠? 네.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식초물 이렇게 해서 설탕이랑 피클물을 끓였잖아요. 해놨죠. 근데 피클에 또 중요한 거는 이 피클링 스파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여러 가지 향신료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정향이란 것도 섞여 있고요. 네. 통후추도 있고요. 큰일이란 것도 섞여 있고, 월계수잎도 섞여 있고요. 네. 한 대여섯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쏠쏠쏠 넣고요. 그런 다음에 네. 지금 끓였던. 자, 이제 촛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촛물이 네. 들어가는 건데요. 촛물을. 이렇게 해서. 자, 저 요 가운데로 한번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대로 이렇게 부으세요. 아, 뜨거운 채로. 뜨거운 채로. 약간 이제 김이 살짝 빠진 상태로 네네. 이렇게 뜨거운 상태로 부어서 그 다음에 바로 밀폐 용기에 뚜껑을 덮어갖고요. 네. 식혀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여기 볼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밀폐 용기에 넣어서 뜨거운 물 부어서 막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기 보면 제가 이거를 어제 전날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 비트를 왜 넣으라고 그러셨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전혀 그 색깔을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반나절만 자, 지나도 보십시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오, 야, 그래서 너무 이쁘게 그냥 일반 피클보다는 네. 또 색다르게 그러면서 이렇게 피클 저 비트의 맛도 잘 배어 네. 들어가게 이렇게 피클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요거 네. 한번 이제 담아내 보겠습니다. 네, 피클도 그렇고요. 네. 해물 카레 우동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끓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네. 자, 그 사이에 지금
아까 뭐 우동을 바글바글 끓여서 우동을 제가 익혔을 때 70%만 익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끓으면서 나머지 30%가 익는 거예요. 익으면서 우동 면발 안에 카레 향도 쫙 스며들어가게.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재료들도 잘 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끄고 이것도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담아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러면 밑에 받칠 거를 가지고 올게요. 가주시면은요. 자, 한번. 그리고 이게 네. 맛집의 맛을 내면서 집에서 만드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게 이거를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 다 알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 우동보다는 카레가 들어가서 걸쭉해요. 네. 걸쭉하지만 그렇지만 카레 라이스보다는 또 국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네.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입니다. 정말 그 맛집에서 먹는 맛을 그대로 집에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해물 카레 우동 그리고 채소 피클까지 완성됐습니다.